가지고 이제 북한 핵을 직접 대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제일 없애버리기 좋은 게 항모 사업이다. 네, 네. 전체 구성 육해공 해병대 주한미군 전력 포함해서 일부분이지. 네. 이게 다 북한의 뭐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이 대한민국이 2021년도부터 본격화됐던 사업이죠. 바로 이 대한민국 항모 사업. 네. 이것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뭐 상당히 좀 조용한 상태죠. 뭐 지난 6월달에 이제 마덱스 행사도 있었지만은 네네네.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들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들 하셨는데, 네. 지금 8월 현재죠. 네. 이 항공모함 이 사업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죽는 쪽으로 뭔가 좀 그 배경이 될 만한, 네. 하나의 예시가 될 만한 뉴스가 어떤 뭐 행사라면 행사가 뭐 좀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소위 그 국방 중기계 관련돼서, 네네. 국방 혁신위원회 회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의례적으로, 네. 뭐 높으신 분들이나 뭐 저 전관 예우식 그렇게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그냥 할 줄 알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뜻밖의 강조하는 얘기가 나왔죠. 뭡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현실화됐기 때문에, 네. 이걸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빨리 확보를 해라. 그러면 기존에 네, 기존의 중기나 장기에 의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전력 증강, 네. 전략이 아니고 전력 증강으로 해오는 뭐 장비들은 좀 과감하게 밀어, 네. 밀고 취소라기보다는 밀어버리고 밀어내고, 예, 예. 밀어내고 좀 연기를 한다든지, 네. 예, 좋게 표현하면 연기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는 취소당할 것도 같기도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핵 무기 그다음에 탄도탄, 네. 이제 더불어 이제 뭐 순항 미사일, 뭐 대형 방사포라든지, 이걸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시급하다,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급하다.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을 바꿔라. 근데 거기에 단어가 이제 과감히 조정을 해라. 76건 치우고. 그러니까 과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제 언론사 그 보도, 네. 그 어떤 기준을 하면은 단어가. 네네. 그러면 이제 딱 선뜻 이제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중간 맥락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뭐 전후좌우 이제 기승전결 내용이 있는 거라서 천천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제 그냥 뭐 행사를 했나 보지 뭐 지금 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태풍은 올라온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뉴스가 될 뻔했어요. 근데 꼼꼼히 보니까 가만히 앉아 또 생각을 해봤어. 야, 그러면 내가 그 해당되는 부서에 어떤 장급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입장 실무자라면 뭘부터 치워버릴까? 연기해버릴까? 네네. 현 정부 지금 네, 현 정부 들어와서 항공모함 사업은 좀 불여불급 시급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 나온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요식 절차 뭐 행위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타당성 검사 비슷하게 검수 비슷하게 해봐라해서 일단 이렇게 던져놨죠. 그리고 연말에, 네네. 자꾸 이제 미루고 해서 2024년 연말 12월 말쯤에, 네. 뭐 해당되는 연구 보고서 결과를 이제 도출시켜서 이제 내놓겠다. 근데 그것도 뭐 대대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볼 사람만 보게끔 한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죠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회의를 혁신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결과는 제일 없애버리기 좋은 게 항모 사업이다. 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북한 핵을 직접 대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전체 구성 육해공 해병대 주한미군 전력 포함해서 한미연합 전력에서 어떤 구성체 중에 좀 일부분이지, 네. 이게 다 북한의 뭐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시기가 있잖아요. 그 네. 정부에 따라서 그 자기들의 모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밀어버리자.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좀 물어보니까 사업 자체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미뤄질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얘기됐던 거는 2021년도 그때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6월달 21년도 6월달 마덱스 때 뭐 양계 회사 양 회사의 모형이 막 등장하면서 네. 불이 붙었잖아요 이슈가. 근데 이게 2040년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좀 추측을 하자면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 항모 사업을
치워버리겠다. 중요한 자기들의 모토나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먼저 정부에서는 그 해군 중심의 아니면 공군 중심의 사업들 그다음에 어떤 걸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게 네네. 해공군 중심이었어요. 육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무기 체계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죠. 그리고 이제 육군에서 그 당시에 네. 좀 뭐 좀 불안하니까 워리어 플랫폼을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행사도 많이 하고 전시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네. 작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흐름을 워리어 플랫폼이 뭐 이렇게 죽은 건 아닌데 그 위세가 많이 떨어졌어.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연말 연초 북한의 이제 소형 그 무인정찰기 소형 작은 거 이게 이제 침범을 당하면서 확 뒤집어졌죠. 아 지금 워리어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드론 대형. 네. 그래서 이제 모토가 다 바뀌면서 드론 보수로 이제 얼마 가면서. 또 관망하니까 또 돈도 모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급하게 뭐 이렇게 장비 획득하다 보니까 이 장기 사업으로 들어간 항공모함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제 좀 배제가 되는. 예. 전 정권에서 해군 공군을 좀 위주로 좀 갔다고 한다면 예. 지금 현 정권에서는 이 육군과 공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공군이 다시 또 이어지는 이유가 네. 최근에 이제 기사를 이제 뭐 검색해서 보시면 이제 확인하시겠지만은. 예. 현재 공군 참모총장이 차기 합참의장으로 유력하다. 아 현재요? 1순위다. 뭐 다른 후보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공군 참모총장님이 좀 이렇게 인맥이 넓다. 현 정부 내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치권 쪽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한다. 잘 깔아놨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선호하는 이제 인사다. 네. 그래서 이제 차기 합참의장은 이제 전에도 뭐 선례가 있었지만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출되고 하면은 이어지면은. 결국 그 중심되는 이제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무기 체계는 역시 항공 우주 그 감시 정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회의 때 혁신 회의 때 감시 정찰 얘기를 강조했죠. 드론 보트하고 그래서 이제 윤곽이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항공모함 얘기는 어디가 더 없어. 아 거의 뭐 이 항모 사업은 그냥 손 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일단 뭐 저기죠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죠. 쓰고 싶지 않고 그거 말고도 지금 대응에 대한 무기 체계 사업들이 결국 킬체인 그 킬체인도 좀 중요하고 감시 정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전 부대 침투시키는 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무기 획득 개발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를 쫙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 항공모함이 배제가 되겠구나. 더 나가서 합동 화력함도 그렇게 중요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럼 현 정부에서 이 항모 사업은 배제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계속 추진해왔던 이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이 호위함 사업 이것까지 어떻게 좀 배제가 될까요? 아 이거는 현재 뭐 차기 호위함 3차선 이미 건조 시공 이제 했었고요. 네네네. 올해 그리고 이제 정조대항함이라고 해서 2차 이지스함 이것도 이미 우리가 이제 건조 시공 작년에 했죠. 현 저기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죽일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죽일 수 없고 계속 진행 사업으로 이제 가죠.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정조대항급이 나머지 두 척을 더 건조해서 이제 획득 배치 전력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수년 내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북한의 핵 대응, 핵무기 대응의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 저기 중요시하죠. 아 그리고 네. 계속 사업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뭐 건조 시기라든지 건조가 잘 될 것이고 차기 호위함 3차선이 이제 다 이렇게 기간 내에 다 이 현 정부 기간 내에 다 이제 들어와서 배치하면은 일단 저기죠 차기 호위함이 4차선까지 있지만은 네네. 기본을 닦는 거예요. 연안 호위함대 전력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네. 또 그 뒤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는 정조대학급.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저기죠 관심 사항이고 네네. 아 이거는 예정대로 투자를 다 해야 된다 변동하지 하지 말자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현 정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 완성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매년 매번 네. 그 시기별로 제가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니까 특징이 네네. 뭐였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토가 뭐였나 어디에 중점을 뒀나 네. 따져보니까 2008년부터 네. 2012년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번개 사업이라 가지고 번개 예, 번개 사업이라서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번개 사업 말고 이제 네. 그 새로운 개념으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그 우리 유튜브 다른 거 보시면은 KTSSM이라고 막 발사하고 막 꽂아 내리고 아 그렇죠. 그게 이제서야 완성이 돼서 실전 배치, 양산 배치. 그게 이미 2008년 12년도, 2012년도에 이제 발제가 돼서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안 됐어요. 기술 개발이. 네네. 그래서 이제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전력화 단계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2008년에서 12년 당시에는 이 미국 자산에 의존을 많이 하자. 아, 우리가 당장 뭐 구비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한미 연합 전력을 상당히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 번개 사업 중심으로만 사업을 보내고 미국제 장비를 직구입하는 거를 많이 미뤘어요. 그 결제를 행정부에서 결제를 미뤄가지고 네.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갔죠. 아.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2008년에서 12년도 사이에는 제 기억에는 번개 사업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그 당시에 연평도 폭격을 당했고 네네. 천안함 폭침도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2013년부터 2017년 4월까지죠. 그때 이제 들었자마자 그 미뤘던 숙제들 뭐 예를 들어서 아파치, 가디언, 뭐 F-35 뭐 뒤집었지만은 그게 다 그때 한꺼번에 결제가 돼요. 아 사라고. 어. 검토는 다 돼 있던 거니까 네. 숙제가 넘어오니까 다 사인을 해줘.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KF-21인 네. 보라매 전투기 그 당시 KFX인데 개발하자가 이제 의결은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T-50 수출을 이제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게 2013년에서 2017년 4월까지 특징이에요. 어떤 국방 정책 무기 획득의 방향이.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2017년 5월부터 작년 이제 4월까지죠. 네. 그때는 뭘 중점을 뒀냐? 아까 서두에서 이제 뭐 말씀 몇 가지 드렸지만은 역시 워리어 플랫폼 육군은 해군은 항공모함 그리고 공군은 이제 우주전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표현을 이제 표명을 하기 시작했죠. 네. 한 2016, 17년에 이제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단계로 이렇게 그런 게 흘러왔는데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어떤 데 집중을 하나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이제 중간에 가장 큰 그 이유가 드론 침투 당했잖아요. 소형용 드론. 네네. 조그만 걸로.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우리도 똑같은 전력을 갖춰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드작사 드론번 작전사령부가 이제 다음 달 9월 1일 날 창설식을 갔죠. 포천에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당장.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항공모함은 이제 이렇게 밀어놔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이 해군의 항공모함 사업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미루는 거죠.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2040년도까지는 좀 미루자. 그러니까 30년대 전력화를 이제 목표로 했는데 네네. 40년대, 10년 정도 이제 미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밀리면은 이게 획득하고 확보한다는 게 전력화까지 한다는 게 그 정도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미루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군 사업은 그렇다 치고요.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뭐 강력하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예, 뭐 드작사요. 원래 이제 상식으로 이제 자리 잡으니까. 네. 그 공군 중심의 이제 감시 정찰 그 우주 사업들. 그게 이제 꾸준히 이제 제기되고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그러냐 했던 게 초소형 위성. 그다음에 합동 이동 표적 지시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어떤 전역의 그 움직임. 그런 탄도탄 발사 체계들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방사포. 네.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면은 그 위성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되고 빨리.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소위 옛날에 얘기했던 조인트 스타즈라는 합동 이동 표적 지시기 이런 이제 항공기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사업들은 이제 다시 이제 발제가 되고 항공모함은 조금 이렇게 밀어주면서 네네. 교체를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LSM 1차, 2차가 있고 네. 천궁 블록 3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 체계가 이제 적어도 LAMD. 예, 요런 것들은 이제 또 빨리 이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F-35A 그 추가 도입을 얘기를 했을 때 네. 뭐 좀 부정적인 분도 있었죠.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다 뉴스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핵무기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18일 날 또 미국 가서 또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자꾸 좁혀져 가고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어요. 내용이 발전을 조금씩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 8월 달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기사 난 게 한국군 한국 공군 전투기에 전술핵을 탑재해서 직접 투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검색해 보면은 뭐 2월 달에도 비슷한 뉴스 있는데 뭐 이렇게 어필이 안 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년 전부터 이걸 주장을 했었고 이렇게 할 것이다. 나토식의 공유인데 좀 다르게 색다르게 워낙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플랫폼이 바로 F-35A의 추가 도입뿐이에요. 20대 4를 구입을 하고 거의 이제 뭐 60대, 59대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구축을 해야만 그 기반을 닦아야만 그것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 능력도 결국에는 전술핵 투발 핵심은 F-35A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F-15K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건 아직 사업화가 본격화 진행도 안 되고 예산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님의 의견이 아니고 네. 앞으로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방향이 얘기를... 이제 방향이 이렇게 좁혁진 거예요. 네네네. 지금 벌써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했죠. 네.
그러고 나서 8일날 했어요. 네. 그리고 8월 18일날 또 미국 가서 한미일 또 대통령 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핵심이 북한 핵대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실무자들 회의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런 이제 기능 장비들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거를 빨리 확보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네, 이렇게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방 획득서 이 방향이 굉장히 달라졌네요.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작년에는 좀 모호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이제 앞두고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을 한 거죠. 또 회의도 했었고 상식적인 회의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우주 중심의 뭐 감시 정찰, 뭐 합동 이동 표적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고 다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 전부터 네, 그렇죠. 네, F-35A 20대도 뭐 사실 이만저만해서 사야 된다 하는데 결국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뉴스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징후 이유 그것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저희 방송에서 뭐 다 일일이 뭐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항공모함이 이제 이렇게 미뤄지면은 해군의 수상 뭐 이렇게 투사 전력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이지스함이나 차기 오염 3차선 가지고 수상 전투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해상의 항공 분야가 얘기가 들리더라고. 아 그래요? 그것도 다시 원론에 돌아갔어. 그럼 분명히 해상 초계기. 그렇지. 해상 초계기 더 산대요. 한 몇 대 삽니까? 아니, 원래 계획이 이제 뭐 거의 10년 전부터 그 해군에 2013년도였군요. 2013년도에 네. 제가 이제 취재할 때 인터뷰를 해보니까 36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36대. 예, 그 당시 포항에 이제 그 항공 육전단이죠. 해군 그 육전단, 육항공전단에서 사령관님 그 당시에 10년 전에 말씀하시면 36대까지 그 목표 설정이 돼 있다. 그때는 항공업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고. 먼 미래에 항공모함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네. 근데 우선은 이제 해상 초계기 전력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현재 지금 몇 대죠? 터보프로키 B3 네. 오라이언 기준으로 16대. 16대. 근데 이제 포세이돈을 발주해 놓고 다 일단 두 대가 완성이 되고 해서 받으면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어떤 교육 훈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미뤄졌죠. 원래 올해 받는 거였는데.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뭐 받게 돼 있는 네, 것이고 뭐 차질이 있는 거는 뭐 좀 이해를 해드리고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6대를 일단 발주했어요. 아 6대를 발주했는데 이거를 최종 36대까지 이렇게 항공모함이 미뤄지면은 이 해상 초계기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야 된다. 36대 그것도 제트기 포세이돈급으로. 네네. 그러니까 포세이돈급. 네네. 왜 포세이돈급이냐면은 카이에서는 또 우리 국산 수송기를 개발해서 해상 초계기 버전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떤 그 차후에 좀 얽힐 거예요. 국산이냐 그냥 또 그냥 기존의 포세이돈을 직도협을 계속 해야 되냐 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해군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강을 좀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 항모 가지고 지금 찬반론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항모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참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톤수도 뭐 7만 톤들 말씀하셨고. 예. 네, 이 항모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역시 네. 운영 유지비. 예, 예. 운영 유지비가 예. 거의 뭐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예. 예, 이걸 상당히 우려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죠. 이제 그게 이제 현재는 대세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루는 거지. 나중에 하자. 지금 급한 거는 이제 대응 체계들이 더 급하다. 네네네. 그래서 예산 재원을 그쪽에 집중 배분을 해라. 이렇게 전문적인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8월 달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꼼꼼히 좀 살펴보니까 아, 그 대응 체계가 우선이겠구나. 그럼 사업은 이제 미뤄지면 어느 정도 미뤄질까 했더니 한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확보해서 운영하는 그 기간이 2040년대로 봐야 되겠구나. 그럼 그때 와서 내가 이거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까지 해봤죠. 아 왠지 저희는 이 항공모함 못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슈퍼소닉 TV 결론은 대한민국의 항모 사업 아주 멀리 뭐 멀리 두 번 얘기했는데 아니 한 번만 하시죠 멀리. 아 그냥 멀리. 예. 그게 예. 이제 단위가 이제 10년 정도. 예, 지금 아무래도 정세가 또 위급한 건 먼저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뭐 좀 뭐 시천만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아, 틀어 막는다. 예, 틀어. 아, 이 표현이 맞는 거 같네요. 예, 틀어 막아야 된다. 예,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항모 사업 쪽이 찬성하셨던 분들은 좀 씁쓸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저희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 배분을 다시 조정을 가감히 해라. 그럼 뭐겠습니까? 딱 짐작이 되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슈퍼소닉 TV는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소재로 또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모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